팥을 삶을 동안 어제 미리 만들어 식혀둔 팥소로 찐빵을 빚는 작업자들.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하루에 한 몇 개 빚으시는 것 같아요? 주부 경력 수십 년에 찐빵 빚은 경력만 10년 이상. 그야말로 달인이 따로 없는 솜씨입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 마을의 찐빵.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글쎄, 8시서부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뭐 한 8시간을 해야죠. 암만 짧은 시간이라. 쉬는 날이 없어. 여기서 일에다가 쉬는 날이라 하면은 집에 가서 집에 좀 농촌이 돼야지. 농사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근 마을 주민들. 젊은 시절 농사를 짓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어르신들입니다. 찐빵 생산을 총괄하는 서정일 씨. 특히 중량을 딱딱 맞춰 반죽을 떼는 것은 노련한 그의 몫이라고 하는군요. 이걸 하나당 얼마씩 뜯어내시는 거예요? 30한 6g을 전후해서. 36g 전후.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확히 36g. 36g을 전후해서. 이야, 손저울이 따로 없군요. 아, 이런 계통으로 한 40년 됐어요. 40년.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100% 다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손으로 빠르게 뚝딱 만들어도 모든 찐빵 무게가 80g 남짓. 모양도 무게도 찍어낸 듯 비슷하게 빚은 찐빵은 숙성을 한 뒤 익혀야 쫄깃하고 푹신한 식감의 찐빵이 된다고 합니다. 숙성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풀어지는 거죠. 부풀어져서 속에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이제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니까 빵이 부드러운 거죠. 참. 숙성실 온도는 계절별로 다르지만 대략 5-60도 사이. 이곳에서 50분가량 재우면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쪄낼 일만 남았습니다. 한 솥에 들어가는 찐빵은 25개 남짓. 11개 찐솥에서 한 번에 300여 개를 쪄낼 예정입니다. 10분 동안 이게 빵을 쪄요? 25분요. 25분 동안요? 예. 그야말로 맛있게 익는 모습.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찐빵이 익길 기다리는 사이 팥 상태를 살피는 작업자. 생각보다 단단한 팥은 한참 익힌 후에 양념을 하며 조리를 해야 한다는군요. 3시간 정도 퍼주면은 그때서는 이제 볶아야죠. 어느 정도 볶기만 이제 그땐 푸죠. 이곳 찐빵에 들어가는 팥소는 흔히 아는 일본식 팥소보다는 팥 알갱이가 남아있는 형태로 만드는데요. 팥이 물렁하게 삼긴 후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계속 저으며 2시간 이상 졸입니다.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이게 뻑뻑하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쉬워요. 네. 처음에는 멀거니까. 그런데 이게 때려야 되니까. 네. 때려야 제맛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주기 힘들어요. 날이 많이 선선해져 요즘엔 좀 낫다지만 불옆을 지키며 몸을 쓰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 판매량이 많을 땐 하루 두 번씩 팥소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예. 이제 오늘 한 거 식혀서 내일 해요, 빵. 아, 내일 쓰는 거예요? 예, 오늘은 뜨거워서 이거 못 써요. 이제 식어야지. 단팥죽 마냥 군침 도는 팥소가 반나절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찐빵을 확인할 시간. 한껏 부풀어 먹음직하게 익은 찐빵. 이맘때 그리워지는 간식거리인데요. 일반 찐빵에 흑미, 단호박 찐빵까지. 요즘엔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 정말 한입 맛보고 싶군요. 그날 오후 관광버스 한 대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간식거리 찐빵. 팥소 조리는 것부터 빵을 쪄내기까지. 오로지 사람 손길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정성 가득한 먹거리입니다.